나 잃어버린 손톱깎이 너무 찾았어. 좀 짧게 한거 같아가지고 저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거 갈아입고 좀 짧은 거 같아가지고 라면에 같이 먹을 밥을 전 시킬 겁니다. 뭐 먹지? 뭐 먹을까? 오늘 이러고 나갔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오케이. 뭐 먹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뭐 먹지? 여기 위에 고장 나가지고 좀안 좋아 카메라가. 그치? 약간 위에가 뿌얗죠? 액정이 깨졌어. 밥 고르는 게 원래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순두부 라면이 맛있다고 하길래 그 오늘까지 스케줄 딱 해놓고, 또, 내일은 좀 부어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라면에 좀 같이 먹을 밥을 골라보려고요. 순두부 라면과 함께 먹을 밥. 그리고 근데 여기 이렇게 배달 어플 보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게다 있어요. 아보카도랑 밥 같이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저 그게 좀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보카도에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한 조합인가요? 약간 우유에 밥 말아 먹는 그런 느낌? 딸기에 밥 먹는 느낌? 아보카도는 맛있긴 한데 샌드위치랑 먹는 거 아닌가요? 아보카도에 아니 밥이랑 아보카도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 밥이랑 아보카도. 불가능하죠. 그러면 스프에 밥은요? 가능합니까? 스프에 밥 말아 먹는다. 되나요? 스베? 흰 쌀밥. 그건 좀, 그쵸? 그거랑 파인애플 피자랑은 다른 거긴 하죠. 파인애플 피자는 맛있어요. 근데, 아보카도랑 밥? 스프랑 밥? 말이 안 돼. 거의 뭐 냉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다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먹어. 아보카도는 맛있죠. 근데 아보카도랑 아보카도 덮밥은 좀 아니죠. 아보카도 밥. 그리고 약간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이게 삶의 지혜가 약간 아직 제가 부족한데, 이거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양념게장 있죠. 양념게장을 제가 시켰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팩으로. 근데 그거를 집게로 한 마리씩 빼서 그릇에 담아서 먹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냥 젓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못 먹나요? 나중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시는 분? 못 먹어요? 그거 아시는 분, 저에게 말해주세요. 잘 모르겠어, 그거를. 금방 쉬어서 못 먹죠, 그런 거. 며칠 먹을 수 있으려나? 그쵸, 금방 상할 것 같죠? 참치 사시미랑 아보카도 덮밥 맛있어요. 뭐 넣고? 초장 넣고? 그러면 만약에 그거는요? 그 손을 안 댔어. 그냥 그대로 받았어. 그건 며칠 보관 가능합니까? 그 반찬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거든요. 좀 괜찮으면 좀 시켜 먹게. 인도네시아 콘서트 불러주면 갑니다. 아무튼 여러분, 밥 빨리 정하고. 밥 안 먹었어요. 밥 정하고 있어요. 지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메뉴는 정해져 있다고요. 순두부 라면 정해져 있는데, 네, 순두부 라면에 저는 여기 그거 있네요. 오늘 아주 진짜 짜게 먹어보겠어요. 순두부 라면에 덮밥, 소고기 덮밥 갑니다. 당연히 아보카도 안 들어가 있고요. 좋아, 정했어요 여러분. 순두부 라면에 왼쪽에, 그리고 밥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덮밥, 흰쌀밥도 좋은데 좀 뭔가 고기 하나로 더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얘기 들으니까 배고프죠? 그 빨간색 보글보글 보글보글
파를 먼저 썰어요. 톡톡톡톡톡톡. 볶아요. 기름에. 고춧가루 좀 넣어요. 촉촉촉. 그리고 물 넣어요. 그 다음에 스프 넣어요. 스프 두 개 넣고 끓입니다. 라면. 보글보글. 그리고 거기에 3분 딱 끓이면 면 넣고 3분 끓이고 2분 남았을 때 순두부랑 계란 넣습니다. 그렇게 먹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행사 갔다 왔어요. 곧 될 거예요. 아무튼 다들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네, 또 올게요. 저는 저녁을 골랐으니 라면 먹으러 가겠습니다.